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고요. 동산과 예? 이거 아닌데 단원 해보고 보겠습니다. 뭐 커스 체크 체크가 동사로서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확인하다, 명사로서는 계산서 뭐 이런 뜻이었죠. Check. Check. 그 다음에 다빈치가 셰프의 역할을 했다. 같은 말은 뭐 쿡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Chef, cook. Chef. Chef. 예, 뭐, customer. Customer 고객이죠. Customer. Customer. 예, 식당에 커스터머들이 찾아오겠죠. Customer. Customer. 그 다음에 exhibit, exhibit부터 보는 exhibit 뭐 하다? 전시하다, 보여주다, show의 의미죠. exhibit, exhibit, exhibit. 그 다음에 exhibition, exhibition. 전시의 명사형. exhibition. 그 다음에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explanation, 명사니까 설명이겠죠. explanation.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sorry for the inconvenience 할 때 봤습니다. sorry for the inconvenience. 그래서 inconvenience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inconvenience. inconvenience. inconvenience는 명사고요. inconvenient는 형용사겠죠. inconvenient. 그래서 uncomfortable 하고 비슷한 의미. uncomfortable 뭐 불편하니죠. uncomfortable, inconven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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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들 둘 다 반대말은 in을 빼면 됩니다. convenient, convenience. 그리고 뭐 요 밑에 있는 가게 7-11이나 뭐 GS25 이런 걸 보고 convenience store라고 그러죠. 편의점. convenience store. 그 다음 뭐 inventor, manager, 뭐 musician, passion, 뭐 live with passion.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어떤 삶의 모토 같은 것 중에 하나가 live with passion이면 live with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살아란 말이죠. live with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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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뭔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passion이라고 하죠. passion. passion. 그다음에 reason. 이유고요. 그 다음에 reason. cause. cause도 비슷한 말이야. 원인이니까. cause가 명사로 쓰이면 reason하고 같은 뜻입니다. cause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땐 reason하고 같은 이유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cause. 오케이, 그래서 reason하고 명사로서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reason, cause. 그 다음에 이제 cause는 happen하고 뭔가 연관성을 얘기하면 cause는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타동사고요. happen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자동사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는 happen이고요. 어떤 일을 발생시키다는 cause입니다. 그 다음에 뭐 롤, 뭐 롤 모델이다, 뭐 그 사람은 내 롤 모델이야, 뭐 역할 이런 뜻이죠. 롤 모델 하면 뭐 닮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롤. 롤. 그다음에 serving은 뭐 이제 한번 뭐 대접한 음식을 serving이라고 그러고요. serving. serving. 뭐 slice는 piece하고 비슷한 뜻으로 뭐 piece는 그냥 뭐 조각 이런 느낌이라면 slice는 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른 조각 같은 거. slice. slice. 예, 그 다음에 supper. supper는 dinner하고 비슷한 뜻이고요. 그 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가 The Last Supper죠.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supper. 식사를 supper. 저녁 식사를 supper라고도 합니다. supper. supper. 뭐 탱크는 뭐 담아놓는 액체나 기체를 담아놓는 통이고요. 뭐 artistic. 뭐 artistic, 뭐 artistic talent 이면 예술적 재능이겠죠. artistic talent. artistic. 오케이, creative inventor. 뭐 창의적인 발명가. creative, creative. 명사형 creativity. 이렇게 딱 생긴 게 명사죠. 창의성이겠죠. creativity, creativity. 네, 뭐 grandmother, grandfather 할 때 붙는 grand입니다. grand, 뭐 grand piano 뭐 이런 것도 쓰이죠. grand 하면 뭐 위대한, 대단한, 큰 뭐 이런 뜻입니다. grand, grand. 그 다음에 honestly니까 부사죠. 정직하게, 어찌 정직하게. honestly, honestly.
뭐 honestly는 뭐 honestly speaking, frankly speaking 할 때 또 그 뭐 분사할 때도 만나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honestly speaking, frankly speaking 어찌시고요. 단어의 생김새를 보고 어찌신지, 어떨신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고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부사 자리에 부사 이런 것들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이번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습니다. Honestly. 그 문제 보니까 뭐 한 문제 뭐 어휘 문제를 가정한 문법 문제였습니다. 뭐 unique designed 이렇게 돼 있던데 뭐 uniquely designed 이렇게 해서 독특하게 디자인되었다 이런 식으로 uniquely가 와야 될 자리에 unique가 와 있더군요. 뭐 그런 것들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부사 자리에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형용사. Honest. Honest. 그 다음에 뭐 명사형은 honesty죠. 명사형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사형은 honesty 하면 얘는 명사, 정직이라는 명사. honesty, honest, honestly 각각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라는 거 구분이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innovative, 뭐 innovation, innovate 뭐 innovative에 관련하는 뭐 innovate라든지 라든지 뭐 이노 아이고 innovation 얘는 명사겠죠. 얘는 동사겠죠. 얘는 형용사겠죠. 뭐 혁신적인, 혁신하다, 혁신. innovative. 오케이. 뭐 innovative event 하면 뭐 혁신적인 사건 이런 뜻이겠죠. innovative. 그다음에 rare 형용사로서 뭐 일단 뭐 음식 같은 거 뭐 스테이크 같은 걸 rare하게 해달라는 건 뭐 살짝 구워달라는 얘기고 뭐 그 외에도 희귀한 뭐 레어템 이러면서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어 레어템이다 희귀한 아이템이다 이런 뜻이죠. rare. 그다음 뭐 satisfy가 만족시키다니까 satisfy는 감정을 느끼는 거고 satisfying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고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만족하는 이런 뜻이죠. satisfied. 그 다음에 succeed부터 뭐 succeed 성공하다 success 얘는 동사 succeed 얘는 명사 success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 successful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succeed succeed 얘는 success 명사 success 얘는 형용사 successful successful 오케이 그 다음에 surely certainly 뭐 생긴 게 부사처럼 생겼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뭐 분명하게 라는 뜻이죠 surely 오케이. surely certainly Certainly. 그다음에 이건 throughout, throughout the day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죠. 뭐 throughout the movie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Throughout, throughout.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쭉 계속 이런 뜻으로 뒤에는 during처럼 명사를 가집니다.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the movie 이런 식으로. Throughout. 그러니까 during하고 의미는 조금 비슷한데 during과의 차이점은 뭐 그러니까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쫙 뭐 계속해서 쭉 이런 뜻입니다. Throughout. 그다음에는 through는 뭐뭐를 통과하여라는 전치사죠. Through the door. 뭐 문을 통과하여. Through. Through. Through the door.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Throughout the day. Through the door. 문을 통과하여. Throughout. Through. 그 다음에 얘는 though죠,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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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thought, think의 과거죠. 명사로서 생각이라 뜻도 있고요. thought. thought 또는 생각하다 think의 과거, 과거 분사형. 그래서 얘는 뭐였고? thought. 얘는 though. though. 그 다음에 얘는 through. through. 얘는 throughout. throughout. 오케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unfortunate부터 보겠습니다. unfortunate 하면은 형용사니까 불행한 이란 형용사죠. unfortunate unlucky 하고 비슷한 뜻이고요. unfortunate 얘는 unfortunately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불행하게도 어찌시죠 부사 unfortunately unluckily 하고 같은 말 unlucky, unluckily, unfortunate, unfortunately 어떤 어찌 unfortunate, unfortunately 그 다음에 unique, uniquely 마찬가지 얘는 형용사죠 독특한 unique 얘는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독특하게 uniquely uniquely designed 뭐 독특하게 디자인된 이런 뜻이에요 uniquely, unique
그 다음에 이제 appreciate는 다양한 뜻이고 이제 서로 상관이 없는 동사 뜻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I appreciate you 하면 그때는 thank you의 뜻이고요. 고마워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 appreciated the 뭐 artistic work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건 우리말로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appreciate가 쓰인다는 거. appreciate. 그래서 어떤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고마워하다라는 서로 관계 없는 뜻이 appreciate가 갖고 있습니다. appreciate. 그다음에 뭐 choose는 3단 변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choose, chose, chosen이었죠. choose. 그 다음에 뭐 complain, complaint 또 파생어 나왔네요. complain은 동사니까 불평하다고요. complain. complaint는 명사죠. complain, complaint. complaint, complain. don't complain 하면 뭐 불평하지 마. 그 다음에 뭐 I have some complaint 하면 나는 뭐 불만거리가 좀 있다. 이때는 명사 자리로 써야 되겠죠. consider. consider은 누구처럼 want냐, enjoy냐, like냐, try냐죠. consider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었습니다. consider meeting him. 그를 만날까 말까 심사숙고하다란 뜻이죠. consider. consider. okay. consideration 하면 명사겠죠. consideration. 뭐 심사숙고라는 명사죠. consideration, 심사숙고, consider. 곰곰이 생각하다. 그 다음에 decorate, 뭐 decorative, decoration 이런 파생어가 있습니다. decoration, 명사, decorative, 형용사, decorate, 동사 decorate, decorate 그 다음에 뭐 pay, payment, payment 하면 명사겠죠. payment, 지불, pay, 지불하다 pay, pay promise는 누구처럼 promise는 want처럼 to do를 목적으로 하죠. promise to go 뭐 가기로 약속하다 이런 거. 뭐 promise는 think처럼 that절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I promised that I will do it. I would do it. 나 그거 하겠다고 약속한다. I promised to do it. to do도 좋아하고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promise고요. promote. promote는 뭔가를 촉진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모트가 이제 뭔가를 촉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승진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my boss promoted me 하면 승진시켰다. 나를 촉진시켰다가 아니고 승진시켰다. promote 홍보하고요. 승진시키고요. 뭔가가 잘 되도록 하는 걸 promote라고 그러고요. promote 명사형은 promotion이겠죠. promotion 홍보활동을 promotion 그 다음에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give처럼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근데 give하고 다른 점은 give a, b로 쓸 수 있습니다. 뭐 give a, b는 또 give b to a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give는 수요동사지만 provide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다라는 뜻을 give처럼 가지고 있지만 수요동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a에게 b를 주다를 give를 쓰면 그럼 give a, b 하면 됩니다. 근데 provide를 쓸 때는 provide a, a에게 준다 b를. 그래서 얘는 수요 동사가 아니라는 문법적인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어휘 할 때 내가 설명했었는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provide b for a 해서 a를 위해서 b를 제공하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 했습니다. 위치가 전치사 for가 오느냐 which이 오냐. with 뒤에는 물건, for 뒤에는 받는 사람이 온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어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식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a, b를 다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give는 give a, b처럼 전치사 없이 쓸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는 supply가 있고요. supply, provide 다 뭔가 주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supply A with B 뭐 받는 사람, 주어지는 물건 그리고 또 supply B for A 뭐 받는 사람, 제공되는 물건 이렇게 쓰인다. 그러니까 사용식으로 착 supply나 provide를 보고 사용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또는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give처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pursue는 뭔가 뭐 pursue my goal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pursue만 익히지 말고 pursue my goal 이렇게 익히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pursue my goal 추구하다. pursue 뭐 의미적으로 follow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pursue. 그럼 scare는 동사죠. 뭐 scaring이라는 형태로도 만나봤고요. scared라는 형태로도 만나봤습니다. scared가 겁을 먹은이니까 scare는 겁을 주다겠죠. scare. don't scare me. 나한테 좀 겁주지 마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waste가 나옵니다. waste. waste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사로서는 don't waste your time, don't waste your money 이렇게 쓰이겠죠. 그래서 낭비하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쓰레기라는 뜻도 있죠. 폐기물. Waste. 그 다음에 뭐 be based on은 뭐 this movie is based on. 뭐 untrue story untrue story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on a true story 이럴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럼 this movie is based on an untrue story 하면 this movie가 fiction이란 말이야, non-fiction이란 말이야? This movie is based on an untrue story 하면 저 이 movie는 뭐다? fiction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하지만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하면 이건 뭐다? non-fiction 이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iction은 지어낸 거야? 실제 일이야? 지어낸 거죠. 있을 법하게. non-fiction은 실화를 얘기하는 거죠. 실화. non-fiction. true story. 실화. 그래서 be based on 하면 뭐뭐에 기초하다, 뭐뭐에 근거하다 라는 뜻이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 Okay, non-fiction. 그 다음에 be known 시리즈가 보이는군요. be known as는 as 뒤에 어떤 뭐 명사가 다 올 건데요. 다 뭐 다 전치사니까 이 to도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니까 다 명사가 올 건데 뭐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뭐 다빈치는 뭐 인벤터로서 알려져 있다. 뭐 다빈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다. 이런 거 할 때 다빈치 is known as an artist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자격을 나타내는 어떤 명사가 오죠. 뭐 자격이나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올 겁니다. 뭐뭐로서 유명하다. 근데 be known for 뒤에는 유명한 이유가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for what이고 for w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왜 유명한데? 이 말이죠.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얘기. 유명한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알려져 있는 이유고요. 알려져 있는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이제 어떤 대상이 오죠. 뭐 the idol group is known to 뭐 teenagers 10대들에게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로서 유명하다. 이런 표현. 그래서 어떤 전치사 as를 쓸 거냐, for를 쓸 거냐, to를 쓸 거냐, 이 표현은 어느 것이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한국의 가을은 뭐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하다 할 때는 뭐 for를 써야 되는 내용이죠. 구분해서 전치사를 알아두라는 얘기고요. Have a look at. 뭐야 이거? 너 할 거야? Have a look at. 오케이. 너 빨리 해달라고? 해보도록 한번 보는 거고요. feel like doing은 뭐 의미적으로는 뭐하고 똑같냐면 want to do 하고 같은 의미죠.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뭐 할 것 같은 기분이다. like가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feel like doing. I feel like 뭐 I feel like not eating dinner. 뭐 점심 아니, 저녁 안 먹고 싶은 기분이다 이런 얘기죠. I feel like not eating. 뭐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니까 I feel like not eating dinner today. 오늘 저녁 안 먹고 싶어. I want not to eat 해도 되겠죠. fill out. fill out은 뭔가를 fill이 채워넣다니까 어떤 뭐 form 같은 거 보통 뭐 fill out만 익히지 말고 fill out the form 이렇게 붙여서 form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fill out the form 하면 어떤 뭐 서식 있죠. 뭐 인터넷 같은 거 가입할 때 뭐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보고 그러한 문서를 보고 form이라고 그러죠. 양식이라고 그러는데요. form을 form에 뭐 써야 될 내용을 다 써서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채워넣고 뭐 주소 쓰고 이름 쓰고 뭐 아이디 쓰고 비밀번호 해갖고 fill out 제출하다. form 얘기했고요. 뭐 give a chance는 chance를 주는 거고요. chance opportunity 하고 같으니까 뭐 un give an opportunity 해도 되겠죠. 기회를 주다. 뭐 뒤에는 뭐 to를 써서 to me 이런 식으로 please give me a chance to me 하면 되겠죠. Please give a chance to me. 나한테 기회 좀 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a look at. 한번 쑥 훑어보는 거죠. 뭐, have a look at은 may I have a look at your smartphone?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 가게 주인이 커스터머 보고, 뭐, 커스터머가 이제 찾아와서 complain을 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뭐, 3일 전에 샀는데, 뭐, 저절로 꺼져요. May I have a look at it? 이렇게 할 때 썼고요. 그 다음에 look good는 뭐 친구랑 가서 옷 친구랑 같이 옷 사러 갔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뭐 this shirt looks good on you. 너한테 잘 어울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now that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뭐 같냐? now that since because as 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제부터 뭐 하니까 since나 또는 because 하고 같은 now that입니다. now that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게 되었으니까 이런 뜻이죠. Now that you know the truth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Now that you know the truth 이제 네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대시 있으니까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겠죠? Now that you know the truth 이제 네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Now that만 익히지 말고 Now that I know the truth 이제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뭐 since 비슷한 뜻이고요. since는 because 대신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습니다. since 오케이. 그래서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now that하고 같은 뜻 since 그 다음에 뭐 of all time은 뭐 역대급 뭐 이런 얘기 하죠. 역대급 그러니까 of all time은 역대급 뭐다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he is the 뭐 다빈치 is the best inventor of all time 뭐 이런 식으로 역대급 뭐다 이런 거 얘기할 때 of all time. 그 다음에 뭐 he put me in charge of 뭐 making this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he put me in charge of making this. 그러니까 그가 put me 그가 나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어디에 in charge of making this 이거 만드는 책임자 자리에 나를 두었다. 그래서 A를 B 하는 책임을 맡기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put in charge of charge가 책임이라는 뜻으로써 여기 사용되고 그 외에 뭐 충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charge 충전하다 책임 put A in charge of B. 오케이. 그 다음에 sold가 sell로부터 온 거죠. sell의 3단변신이 sell, sold, sold인데 뭐 sold out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 뭐 the tickets 뭐 이런 식으로 쓰이죠. the tickets were sold out 이렇게 쓰일 거니까 이 sold는 팔다에 입장 바뀐 어떤 시 팔린이라는 뜻이죠. 다 팔린 sold out 뭐 out이 붙으면 completely 이런 부사적인 의미입니다. completely가 완전해 완전히 있죠. 완전 다 팔리는 걸 sold out 매진된 이라는 형용사죠. 매진된 sold out. okay. sold out 형용사니까 형용사답게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구성하거나 또는 명사를 꾸며줄 때 쓰이기도 하는데 얘는 주로 비동사랑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take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ake charge of는 어떤 책임을 맡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put A in charge of B는 책임을 맡기는 거고요. A에게 B의 책임을 맡기다고요. take charge of 뭐 I took charge of making this 하면 내가 만드는 책임을 맡았다라는 뜻이죠. take charge of 그다음에 take on. take on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쓰일 수 있는데 본문에는 뭐뭐를 떠맡다 뭐 take on 여기에 take on the charge 하면 되겠네요. take the charge of 또는 take on the mission 뭐 take on the mission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take on the mission 미션이 임무니까 그 임무를 떠맡다라는 뜻이겠죠. I took on the mission 그러니까
내가 그 임무 맡았어. I took on the mission. Take off. Take off는 반대말이 뭐 take off your hat 이렇게 썼을 때는 반대말이 put on이 반대말이죠. 그래서 뭐 모자를 벗으세요, 모자를 쓰세요 이런 뜻이고, 뭐 take off는 그 외에도 뭐 비행기 같은 게 take off하다 이런 식으로 take off 이륙하다, 벗다, 이륙하다. Take off 반대말 put on. Put on. Okay. Put on. 그다음에 put out은 뭐였어? Put out. Put out the fire. 이렇게 동사로 알아두면 되겠죠? Put out the fire. Put out은 불을 끄다였고, put off는 뭐 put off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도 있고. Put off.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하다, 끄다 이런 뜻도 있다. Okay. Put off. 그런 것들이 단어고요. 단어들이 들어있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 조금 해줘야 되겠죠. 6과 여러분 문법 전까지 했었으니까. 오케이, 시험 모멘트. 자, 6과의 주요 문법은 엄마야? 어, 왜 여기부터 나오지? 어, 내가 그걸 안 넣었나? 뭐야? 얘도 왜 시험 똑같아? 아, 이거 시험 보는구나. 어? 선생님이 그걸 안 넣었구나. 여러분들은 이쪽 문법. 멍청이. 문법 안 넣었어. 잠깐만요. 그, 주요 문법이 그 관계부사죠? 관계부사하고 하나는 그 접속부사인 것 같은데? however 같은 애들. however는 뭐 잘 알고 있는 접속부사고. 좀 새로운 것들 배우게 됩니다. 2학기. 그래서 너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져라.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여러분들이 관계사라는 파트를 할 때 이미 관계대명사와 함께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함께 배웠다. 오케이. 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합쳐서 관계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면서 배웠었냐면 관계사 하면서 배웠습니다. 관계사. 그러니까 뭐 관계사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 이런 표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라는 겁니다. 형용사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목표는 이겁니다. 목표는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관계대명사 써야 될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관계부사를 써야 할 자리에는 관계부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앞에 요런 표시한 거 앞에 어떤 명사가 하나 있죠. 예를 보고 관계사 파트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선행사였습니다. 선행사. 선행사는 품사가 뭐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여기에 뭐 대표적인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거냐 아니면 where가 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위치가 올 건지 where가 올 건지 다른 말로 하면 관계 대명사를 쓸 자리인지 관계 부사를 써야 할 자리인지 어떻게 했냐 하면 선생님이 맨날 이걸 얘를 이 속에 집어넣어서 문장을 분리시킬 때 얘가 걍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라 그랬고 얘가 뭔가를 달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in이나 on이나 이런 것들이 달고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뭐 배웠었길래 이런 얘기 하는 건지 할 수도 있는데요. 잠깐 보면 뭐 식상하지만 맨날 하는 뭐 아 좀 다른 거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go를 써서 표현하고 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는 visit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 장소를 가리키면서 내가 저 내가 갔던 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at is the place.
뭐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시제에 방문했던, 내가 과거에 방문했다니까 I visited 하겠죠?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옛날 하면 여기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이거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여기 있으면 왜 안 되는데? 뭐, the place 안 만기려봤자 이시고 얘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이랬고요. 여기에 뭐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저것은 내가 갔던 장소다. 똑같이 뭐 that is the place는 똑같을 거예요. place는 place인데 뭐뭐뭐 I went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부터 먼저 합시다. 그쵸?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다.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at is the place and I visited it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where에요? which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the place가 달고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at is the place and I went to the place죠. went to the place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치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where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도 되고 그쵸? 이렇게 갔을 때 그때는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이니까 뭐까지 된다? 생략까지 된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얘 대신에 이걸 쓸 수가 없다. 근데 뭐라 그랬냐? 관계대명사 대신 다른 데 말고요. 겉 만드는 대시라든지 뭐 손가락질하는 대시라든지 이거 말고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뭘 쓸 수 없다?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 라는 거 우리가 다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to which나 또는 where나 또는 which를 굳이 쓰고 싶어? 알았어. which 여기 쓰고 뭐 쓰는 거 잊지 마. 여기다가 to 쓰는 거 잊지 마. went to the place가 아니니까 visit the place죠. 그쵸? visit the place지만 went to the place가 아니니까 여기 to를 쓰면 그러니까 또 이걸 또 틀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맞게 표현하는 방법은 there is a place which I went to라든지 where I went라든지 또는 to which I went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가능해요. 근데 틀리게 잘못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또 다르게 틀리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where를 써놓고는 where를 썼으면 여기 to를 쓰면 안 되는데 where를 써놓고 여기 to를 또 쓴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틀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to that로 쓰는 거 여기 to that로 쓰는 것도 to which는 가능하지만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 할 때 썼냐 관계 부사할 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 뭐 기억이 좀 살아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문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예문 보면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근하니까 뭐 우리말을 끊어내기 먼저 이렇게 해볼 건데요. 아 이건 참 원노트가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서 먼저 우리말 끊어내기.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혁신적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빈치는 무엇을 그것을 뭐 하는 것 아이고 여기서 끊는 것도 아니네. 오케이. 그는 그것을 원했다라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그는 그걸 원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좀 기네요. 이 속에서 한번 잘라보면 사람들이 그의 혁신적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 해서 다짜 떨어지네요. 장소를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 뭐 이거 뭐 만드는 것을 원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혁신적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어떤 장소?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볼 수 있는 장소. 됐습니까?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선행사 a place가 앞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라는 where가 나와서 a plac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그래서 얘가
안에 들어가서 두 문장으로 분리하고 싶어. He wanted to create a place and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What a place? At the place가 돼야 되죠. 그쵸? The place가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서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어디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뭐에 대한 대답? 선행사가, 그러니까 여기 where가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글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where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행사가 이렇게 표시한 걸 보고 정식 명칭이 뭐라 그럴까? 관계사절이라 하죠. 관계사절 속으로 들어갈 때 at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나 at the place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나 이거하고 똑같은 설명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디라는 질문,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which를 쓰면 안 된다. that도 쓰면 안 된다.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뭘 쓰든지, 여기에 where 대신에 뭘 쓰든지 at which를 쓰든지 또는 which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을 쓰든지 that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을 쓰든지 아니면 at을 안 쓰고 싶으면 at을 포함하고 있는 at which를 포함하고 있는 where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관계부사입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러분 역시 눈으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천재들이야.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될 수 있는 거 다른 거 다 했어요. 오케이. 여기에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생략할 수 있나요? 일단 옵션 1 생략됩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반대로 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생략하던 뭐 둘 중 한 개 생략 가능합니다. He wanted to create where peopl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얘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장소라는 평범한 의미니까 둘 중 하나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t which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 which 또는 that 하고 쭉 쓴 다음에 끝에 at을 쓰는 것도 된다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세 가지 옵션입니다. 뭐 where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옵션이죠. 그러니까 뭐 같은 문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He wanted to create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He wanted to create a plac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He wanted to create at which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He wanted to create which a place which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He wanted to create a place that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그 다음에 which 또는 that을 생략하고 at을 여기다 써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으니까 He wanted to create a place that이나 which는 알려버리고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 안 되는 거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안 되는 거 불가능한 형태 where 자리에 불가능한 것은 at that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도 안 된다? 그냥 which나 그냥 that도 다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방법은 전부 다 선행사를 관계사절 속에 집어넣어 보면서 people could try it at the place니까 아 at the place구나 그래서 where를 쓰든지 at which를 쓰든지 다 쓰고 끝에 at을 쓰든지 아 불가능한 거 하나 빠트려 먹었네요. 뭐도 안 된다. where 쓰고 쭉 쓴 다음에 끝에 at 있는 것도 안 됩니다. where를 쓴 것 같으면 where가 at을 포함하고 있는데 at을 두 번 쓰는 것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도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없다. at,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못 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which나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place가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사로서 들어가는데 관계대명사는 쓸 수 없,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는 자리에 썼기 때문이고요. whe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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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도 안 되는 이유. 뭐, 선생님, at 있는 거 뭐 됐는데요. 여기 which나 that이 여기 있을 때 여기 끝에 at은 된다니까. where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은 안 된다. that people could try his innovative food at 같은 건 되겠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도 먼저 끊어있기. 그것은 그가 아직도 그림을 끝내지 못한 이유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이유다? 그가 아직 그림을 끝내지 못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어떤 됐으니까 아 이게 무슨 절이겠구나? 관계 대명사절이구나, 관계 부사절이구나, 바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관계사절이구나. 됐습니까? 그럼 저게 이유다라고 하고, 그냥 저게 이유야. That's the reason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뭐, not yet은 여러분 중2 때 많이 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아이고야. 완료 작업법이었죠. not yet, 뭐, yet이 yet? 이면 벌써지만 not yet은 아직 아니다 라는 거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yet에 누가 있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그가 아직 그 그림을 끝내지 못했다 였는데 얘 때문에 못했던 이유다. 그래서 어떤 시 덩어리 됐으니까 어 이거 관계사절인데 오케이. 그래서 the reason이 그러면 여기에 which나 that을 쓰지 못한 이유는 얘를 넣어보면 되겠죠. 두 문장 분리하면서 that's the reason 더하기 He hasn't finished it. What the reason?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이죠. 그 이유 때문에가 뭐다? For the reason. 그래서 나 why 쓰기 싫다면 why 쓰기 싫다면 why를 이 자리에 쓰기 싫다면 why를 이 자리에 쓰기 싫다면 옵션은 이 자리에 뭘 쓰든지 for which를 쓰든지 또는 which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for 또는 이제 이 뒤로 갔으니까 전치사 없으니까 that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for 이렇게 하든지 또는 생략을 해버리든지 얘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the reason을 생략하든 file을 생략하든 둘 중 한 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관계부사 할 때 쓰죠. That is why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해도 되고 That's the reason he hasn't finished the painting yet 둘 중 하나 생략할 수 있고요. 이게 가능한 옵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why를 썼는데 여기다가 for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for that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for가 없는데 which나 that을 관계부사 올 자리에 전치사 없이 전치사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관계되면서 위치 됐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뭐 끊을게 보면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날이죠. 날. 나는 날인데 어떤 날? 우리가 처음 만났다에서 다 떨어지고 만났던 날이죠. 오케이. 그래서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the day를 the day는 the day인데 우리가 처음 만났다인데 얘 때문에 만났던 날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 which 또는 that이 오면 안 되는 이유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났다 what the day what the day what the day 이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hat the day on the day죠. on the day 그래서 when 대신에 할 수 있는 선택지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선택지는 첫 번째 뭐 on which죠. on the day 할 거니까 on which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뒤로 갑니다. 전이 on이 which 또는 that고 블라블라 on I remember the day on which we first met. I remember the day which we first met on. That we first met on.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the day가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the day 또는 when 둘 중
한계를 생략할 수도 있겠다. 이때는 더 데이는 조금 생략하면 좀 전달이 어렵겠네요. 그래서 when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when은 생략 가능하다. I remember the day we first met. 이렇게 뭐도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문법적으로는 the day도 생략 가능한 둘 중 하나 생략하다인데요. 내용상 어울리지가 않네요. 난 어떤 날짜를 기억한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니까 when은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계부사할 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where에 대해서만 또는 when에 대해서만 그리고 뭐 why에 대해서만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죠? how 뭐 관계부사 how는 좀 특별한 뭔가가 더 있었죠. 어쨌든 일단 전반적으로 얘들에 대해 관계부사가 선생님이 이제 맨날 부사란 뭐냐 라고 했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있죠. 부사는 어찌신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으니까 관계부사도 when, where, how, why 네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where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된 뜻이 몇 가지가 됐다? 두 가지죠. where do you go 할 때는 의문사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뭐로 쓰일 수도 있다? 관계 부사로서 어디라는 의미와 관계없이 누가 뭐뭐 했던 하고 앞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하나 있겠죠. The place where I met you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만났던 장소 이런 식으로 when도 그렇다면 세 가지가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 언제란 뜻의 의문사에 when도 있고 그 다음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면 누가 뭐뭐 할 때 일때 문법적 명칭은 접속사였습니다. 무언무언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배우게 된 공통적인 관계 부사 뭐 얘도 마찬가지 의문사로서 왜 그 다음에 관계 부사 how도 마찬가지 how도 의문사로서는 어떻게 또는 어떤 뭐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 그 다음에 지금처럼 관계 부사가 되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로서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냐 뭐 본문에 이렇게 where가 있어. 여기다 이렇게 밑줄 쳐놓고 얘랑 같은 쓰임새로 사용된 걸 골라라. 그러니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의문사인지 접속사인지 아니면 관계부사인지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사 파트를 배우게 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ow에 대한 얘기는 끝까지 설명 안 하려고 그러나? 마지막에 설명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역할과 형태, 뭐 형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다? when, where, how, why와 같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역할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어떤 시,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명사죠. 선행사를 뭐 해준다? 뒤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는 이렇게 표시한 것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이 말이 뭐가 하냐면은 이 설명은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속에 들어갈 때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니까 뭘 달고 들어간다? 뭔가 뭘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게 될 때란 뜻입니다. 이게 뭐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사절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을 관계부사라고 한다라고 뭐 되게 어렵게 들었는데요. 선행사를 관계사절 안에 억지로 한번 가상 있으면 좀비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지만 억지로 넣어봤더니 뭔가를 on이나 in이나 for나 뭐 in 뭐 of나 뭐 at이나 이런 걸 달고 들어가게 될 때 관계부사라고 한다.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된다. 달고 들어가게 될 때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는 아까 전에 달고 뭐 what a place at the place 그래서 뭐 at which 같은 형태로 뭐 할 수 있다 where 대신에 at which 뭐 the day 대신에 on which 아, the day when 대신에 the day on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달고 들어가고 명사로서 자체로서 들어가면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근데 전사를 달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거니까 거기에다가 관계대명사는 which나 who나 whom이나 that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when, where, how, why 중에 적절한 녀석을 쓰든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n which. 오케이. 여기다가 추가로 쓰면 되겠네요. 이 경우에 뭐는 사용할 수가 없다? that은 쓸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that은 쓸 수가 없다. 대신 뭐는 된다? which나 또는 뭐는 된다? whom은 사용할 수가 있다. who도 안 됩니다. who는 주격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뭐는 안 된다고? that은 안 되고 뭐나 뭐는 된다? which 또는 who도 안됩니다. whom은 된다라는 거. at that 이런 거 안되고 for who 이런 거 안되고 for whom. 이때 관계, 그러니까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된다고 했는데 that은 안되고요. 그러니까 who도 안되고요. 뭐 who는 뭐 주격이기 때문에 who도 안 되고요. which나 whom은 가능하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바꿀 때 말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이제 예문 봅니다. this is the place. 뭐 해석하면 이곳이 그곳이야라고 하고 있죠.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그 장소다라는 문장하고 my father works in the place. 나의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in the place에서 일하신다. 오케이. 뭐 이거 다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시 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어떤 시가 되면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으면 어색한 단어가 있으니까 바로 지금 이제 얘를 지우게 될 건데 그게 영어에서 좀비를 때려잡는 거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 과정들을 한번 보면 원래 문장이 this is the place. this is the place. 다음에 my father가 works 하신다 in the place. 계속해서 the place하고 the place가 반복되고 있는데 the place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얘랑 합쳐지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얘만 우리가 관계사 할 때 뭐 네가 무슨 시 돼야 되겠다, 네가 어떤 시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시 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바로 하는 게 반복된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얘를 이렇게 위치로 바꾸는 건 네, 여러분들이 뭐만 배웠을 때 관계 대명사만 배웠을 때고 아니잖아. 여기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리고 관계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시작하는 부분에 갈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 앞으로 뒤로 선행사 뒤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is is the place where my father works. 근데 여기에 이렇게 in이 있어.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또는 that도 됩니까? 얘 대신에 that도 되죠. 그쵸? 그런데 that이 안 되는 경우는 얘가 어떻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에 위치도 되고 또 that도 되지만 뭐도 된다? 어차피 얘가 무슨 격 으로 들어가니까 목적격이니까 여기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표현해도 된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갔다
그럴 때는 이번엔 생략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얘를 되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문장과 안 되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됩니다. 그쵸? 근데 in that은 안 돼요.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건 상관없다? where가, 아이고, where가 되는 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뭐도 할 수 있다? 생략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쭉 써놨어요. 그래서 this is the place which my father works in. 이것도 되고, in which도 되고, where도 되는데, 여기에 in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when, where, how, why가 나오죠. 그래서 I visited the elementary school. 내가 방문했는데 뭘 방문했냐면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인데 where I have attended grade 1. 여기에 이제 얘가 과거니까 내가 1학년 때 다녔던 건 방문했던 것보다 더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head plus PP school. attend는 출석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attended grade 1. 1학년 다녔었던. 그럼 여기에 위치나 대시 안 되는 이유는 the elementary school이 선행사인데 집어넣으면 따로 문장을 동시시키면 I had attended grade 1 at the elementary school. 얘가 뭘 달고 들어간다? 뭘 달고 들어간다? 그 초등학교에서 at the elementary school이죠. at 달고 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whe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at which는 가능하다. 근데 그냥 위치나 그냥 that은 안되고 at that도 안되고 그 다음에 뭐 나는 그가 뉴욕으로 떠났었던 날을 기억한다. 기억하는 거 현재죠. 그러니까 떠났던 건 뭐로 표현되어 있겠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I가 remember 하는데 today는 today인데 뭐 했던 when he left for New York. 그래서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거 he left for New York motor day니까 motor day motor day on the day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I remember the day on which he left for New York. 됐습니까? 그러니까 on which가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만 선생님이 뭐 하도 많으니까 일일이 얘기는 안 하는데 뭐 which he left for New York on도 되고요, that he left for New York도 되고요, 목적격이가 생략해버리고 he left for New York on도 되고요. 하지만 on that은 안 되고요. 그런 얘기도 계속합니다. 뭐 this is the reason, 이게 이유라 했습니다. 이유는 이유인데 why we don't like him, 우리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오케이, 그래서 we don't like him, 뭐 the reason, 우리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For which 또는 why. 뭐 그 외에는 뭐 the reason 생략하거나 아니면 the reason 놔두고 why를 생략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This is why we don't like him. This is the reason we don't like him. This is the reason for which we don't like him. This is the reason that we don't like him for. This is the reason which we don't like him for. This is the reason we don't like him for. 생략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거죠. 그렇죠. 여기는 원래는 나는 뭘 모른다는 겁니까? 나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나는 그 방법 모른다만 방문해보면 그게 집에 들어온 방법을 모른다.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I don't know the way죠. 나는 그 방법 모르겠어. I don't know way. 원래는 여기에 the way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관계부사 how 할 때 뭘은 없다. 뭘은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the way는 how는 없고 그럼 뭐는 있다. We don't know how the dog came back home도 되고 그 다음에 how 대신에 뭘 쓰는 건 된다. the way를 쓰는 건 가능하다. We don't know the way the dog came back home. 하지만 뭐는 쓰면 안 된다. The way how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가 나오죠.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쓸 수 없고 how만 쓰든지 아니면 the way만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써야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선행사가 place, time, reason, the way처럼 일반적인 의미일 때 생략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둘 중 하나를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the place where였으면 the place를 생략해버리고 where만 놔두든지 거꾸로 the place만 쓰고 where를 안 쓰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the time when이라고 돼 있을 때 the time만 쓰든지 아니면 when만 쓰든지 할 수 있다. the reason도 마찬가지 the reason why일 때 the reason만 쓰든지 why만 쓰든지 둘 다 쓰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the way how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들은 그곳을 방문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곳은 그곳인데 뭐 선생님 여기 비짓이 사용되니까 아까 전에 비짓이 있을 때는 관계 부사가 아니고 뭐 썼던 것 같은데요. 관계 대명사 썼기 때문에 이거 비짓이 있는 거니까 이거 위치나 대수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궁금증 안 생깁니까? 여기나 여기에 위치나 대시 안 되고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비짓 할 때 아까 전에 비짓 할 때 여기는 뭐 비짓이 나오니까 여기 위치 썼고 여기는 고가 나오니까 where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여기는 왜 위치나 대시 아니고 선생님 설명하고 반대되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뭐라고 설명했냐 관계 위치가 올지 대시 될까는 선행사를 넣어보라 그랬어. 선행사를 선행사를 넣었을 때 두 문장으로 분리를 할 때 이 말입니다. 두 문장 분리할 때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그러면 we they visited the place 그들이 그 장소 방문했다. 그다음 the place가 King Sejong was born in the place인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니까 King Sejong was born the place에요. King Sejong was born in the place에요. Born in the place죠. 그러니까 여기에 where가 와야 된단 말이야. Where를 쓰든지 아니면 뭘 쓰든지 in which를 쓰든지 얘랑 비교해볼까요? The place가 들어갈 때 I visited the place 안 달고 들어갔잖아. 하지만 뒷문장 들어갈 때 I went to the place가 아니고 I went to the place 달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가 와야 된다고요. 안 헷갈릴 자신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예문도 너는 그 밴드가 도착하는 시간을 아니 너는 어떤 시간 도착할 시간을 아니 그럼 Do you know the time?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뭐 할 time? When the band will arrive. 밴드가 도착할 시간. 그러면 여기에 위치나 대시 안 되는 이유 어떻게 증명한다? The time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들어간다? At the time이겠죠. At the time. The band will arrive. 밴드가 도착할 것이다. 무엇 도착합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The time이 그냥 들어갑니까? 달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w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Do you know the time at which the band will arrive? 그 다음에 this is the reason why she won the first prize. 뭐 the reason 생략 지금 생략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the 이 경우에는 the way how가 없기 때문에 please tell me the way you solve the problem 하는지
Please tell me how you solve the problem. 둘 중 얘는 어떻게 한다? 둘 중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것들은 괄호 했으니까 괄호 안에 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건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선생님이 똑같은 부분이 있는 두 문장을 썼습니다. When the band will arrive. 똑같이 썼죠. Okay. I will sing the song when the band will arrive.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band will arrive?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는데요. I will sing the song when the band will arrive.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band will arrive? 어느 게 틀렸을까요? 뭐 이거는 우리가 방금 본 예문에서 본 문장이니까 얘는 틀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얘가 틀렸을 건데요. 그럼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요? 자, 이 문장 해석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 문장은 어디에서 틀린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른대? 너는 그 노래를 언제 부를 거니? 밴드 도착하면 부를 거야. 언제 부를 거라고? 밴드가 도착할 때. 그래서 얘들아 제발 좀 액티브하게 수업해봐.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when 뒤에 이 문법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꼭 이걸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게 맞고 왜 이건 이게 왜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타임을 꾸며주는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부사들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죠. 시간의 부사들은 버르장머리 없이 위에 쓰면 안되고 미래시제를 현재시제가 대신하는 거니까 그 규칙대로 한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밴드 도착했어 안했어. 밴드가 언제 도착하고 무슨 시제 도착할 겁니까? 미래시제 도착할 거니까 미래시제 맞게 쓴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는지. 아까 전에 내가 뭐 when도 그렇고 where도 그렇고 how도 그렇고 전부 다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when 같은 경우엔 접속사인지 이 when이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거고 또 틀렸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when the band will arrive가 틀렸다고 그랬더니 I know when the band will arrive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서 when이 있는데 여기 will 있으면 안되고 얘를 이렇게 고쳐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에이 바보야 이걸 왜 이렇게 고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릅니다. 이걸 고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 얘 해석을 쓰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이 when은 얘처럼 접속사입니까? 얘처럼 관계부사입니까? 아니면 의문사입니까? 얘는 의문사죠. 의문사.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냐? 뭐하고 뭐하고 합친 겁니까? 나는 모른다 하고 밴드는 언제 도착할 거니를 합친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뀌는 문법을 보고 뭐라고 배웠습니까?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when이고 얘는 의문사 when이고 얘는 관계부사 when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when will it arrive를 when will it arrive를 when it will arrive인 간접 의문문 바꿨으니까 will 있는 거 아무 이상 없어. 이것도 will 있는 거 아무 이상 없어. 얘 뭐 누가 뭐뭐 할 때가 아니니까, 접속사가 아니니까, the time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나는 노래 부를 거야, 이래다 듣고 싶으니까 when will you sing the song이죠. 너 언제 노래 부를 건데? 어, 밴드 도착할 때 부를 거야. 그러니까 밴드가 도착할 시점은 미래이지만 미래로 표현하면 안 되는 접속사 when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사인지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 맞는 문법들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계부사 내용이 좀 많죠. 관계부사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팟캐즈 좀 이따 풀어보시고요. 팟캐즈 그냥 풀면 그래서 여기 풀 때 그냥 풀지 마시고요. 관계 대명사를 써서도 사용해서 작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냥 관계부사만 쓰지 말고 관계 대명사도 사용해서 작문해 주시기 바래요. 좀 이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겁니다. 두 번째 문법은 자, 내가 설명할 건 짧아요. 왜냐하면 자, 접속부사 파트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첫 번째 선수가 무슨 뜻인지 moreover가 무슨 뜻인지 besides가 무슨 뜻인지 on the other hand가 무슨 뜻인지 뭐 however나 이미 알고 있죠. however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thus가 무슨 뜻이고 뭐 moreover가 무슨 뜻이고 besides가 무슨 뜻이고 on the other hand가 무슨 뜻이고 however가 무슨 뜻이고는 제가 뭐 오래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접속부사 파트는 내가 설명한 건 짧은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별로 안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단어나 수거를 많이 암기해야 합니다. 내가 설명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는 없잖아. 니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면. 두 번째, 이 문제가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가 잘 돼야 된다?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해석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지금 중학교 수준의 읽기는 해석이 곧 이해일 수 있어. 중학교 수준의 읽기 자료들은 해석하면 뭔 소린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해석은 되는데 뭔 소린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그럼 경제학 같은 것들 설명하는 거 경제학 용어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뭐가 인플레이션입니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뭐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용어들을 용어로 쭉 설명해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아니 뭐야 뭐 내가 월급이 점점 올라가 월급이 점점 올라가는데 물건값도 막 올라가 그래서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용어들 그 다음에 뭐 환율이 뭐예요? 환율 환율 뭐 여러분도 환율 뭐 직구하는 애들 환율 많이 따지잖아.
뭐 예를 들어서 1달러가 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100원이었다. 1100원 이렇게 안 쓰지. 1100원이었다. 오늘 환율을 봤더니 1달러가 1100원이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19일 날 1달러가 1100원이었어. 근데 10월 20일 날 1달러가 1200원이 됐어. 환율이 이거 뭐 그러면 내가 이제 뭐 그 직구로 뭐 예를 들어서 뭐 50달러짜리 뭐 TV 할까요? 뭐 TV를 사려고 했어. 50달러 TV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어제 사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오늘 사는 게 더 유리할까? 뭐 이런 걸 설명해 놓습니다. 영어로.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되어야지 이 자리에 however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does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 moreover인지 besides인지 on the other hand인지 furthermore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어려워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자, 두 문장이 접속 부사를 설명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문 전부 다 몇 개 문장이 나올 거다? 두 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문장이 두 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음식들이 심지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손님들은 불만족스러워했다. 야, 음식이 막 꽃으로 막 장식되어 있어.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 만족 못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죠? 막 예쁘게 꾸며놨어. 왜 예쁘게 꾸며놨겠어? 불만족하라고 꾸며놨어? 만족하라고 꾸며놨어? 만족하라고 꾸며놨겠죠? 시험 문제 여기 이렇게 해놓고 빈칸 해놓고 첫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여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그러니까 some dishes were even decorated with flowers. 뭔가 정성을 들인 거죠? Customers were unhappy. 정성을 들였는데 불만족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어울린다? however가 그래서 어울린단 말이죠. however. 됐습니까? 참, 그리고 참, 이 접속부사의 위치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문장을 시작할 때 있는 거 많이 봤죠. However, customers were unhappy. 그런데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접속부사가 이렇게 한 칸 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however, customers were unhappy 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customers, however, were unhapp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does가 들어가긴 안 되잖아. does. 여기 does가 왜 못 들어갑니까? does가 못 들어가는 이유 does는 뭐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does를 그럼 넣고 싶어. does를 넣고 싶으면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were happy 였다 치자. customers were happy 했으면 여기에 이 빈칸에 however가 어울립니까? does가 어울립니까? 하면 이번에는 서즈가 어울리는 거죠.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객들은 만족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 해피냐 아니면 언해피냐 골라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유형은 여기다 언해피를 써놓고 여기에다가 서즈냐 아니면 하우에버냐 어느 게 어울리겠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해피가 써 있었다. 그때는 더즈가 어울리는 거죠. 여기에 하우에버가 있었다. 그럼 여기에는 언해피가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불만족했다가 어울리니까. 오케이. 그다음 문제도 뭐 그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요리하고 싶어 했다. 원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방에서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뭐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다 뭐 because를 쓸 수도 있겠죠. Because he wanted to cook much more quickly and easily. 쉼표 he invent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because 빼고 여기다 so를 써도 되죠. 그래서 does도 so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벌써 나오죠. 두 개 이상 해야 된다고 문장을. 만약에 여기에 쉼표였어. 그러면 문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때는 여기 does를 못 쓰고 뭐 써야 돼요? so가 가야 되겠죠. so는 접속 부사가 아니고 뭐예요? 접속사죠. 접속사.
because도 그렇고요. 지금 접속사하고 비슷한 걸 배운 겁니다. 근데 접속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접속사가 사용되면 기본적으로 한 문장이지만 접속 부사니까 계속해서 두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마침표가,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가 있고 새로운 문장 시작한다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죠. 두 개의 문장을 의미상 연결하고 접속부사라고. 접속부사는 문장 제일 앞이나 끝에 오거나 또는 쉼표를 이렇게 쉼표를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오기도 한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영화가 재미있었다 이거 보지 마시고요. 나는 안 보고 싶었다, 다시 안 보고 싶었다. 그럼 영화 재미있었으면 다시 보고 싶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보고 싶었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디자인 however가 어울리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긴 글이 쭉 있고요. 이렇게 뭐 문제 유형 보면 긴 글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A, B, C, D, E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짧은 문장 however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문장이 A, B, C, D, E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겠냐. however 나왔으니까 여기에 뒤에 however 하고 끝난 게 아니고 however 하고 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문장과 요 바로 앞에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게 돼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접속 부사는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movie was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I didn't want to watch it again however 이렇게 쓸 거, 이렇게 쉼표 쉼표 사이에 두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외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도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원인과 결과는 thus, therefore,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말은 여러분들이 as a result 이런 것도 배웠죠. 그러니까 thus, therefore, as a result가 원인과 앞에 원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thus, therefore, as a result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부사. 그래서 I have an exam tomorrow. I should go to the library and study hard. 그래서 나는 내일 시험 있다. 나는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내일 시험 있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해야 된다. 원인과 결과죠. 그 다음에 however, nevertheless.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on the other hand. Hey, 어, 여보세요. 어. 어, 있지. 7만원. 7만원. 어. 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나는 일단 이게 없다 치고 나는 운동화 사고 싶다. 나는 돈이 충분치 않다. 그렇죠? 운동화 사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얘기니까 however가 어울리는 거죠. however, nevertheless, on the other hand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nevertheless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nevertheless 외워둬야 되겠죠. 이렇게 의미와 단어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첨가 추가하는 겁니다. 아 맞다, 이거 참 얘기 안 했네. 이것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moreover, besides, furthermor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besides 같은 경우에 전에 beside는 전치사로서 비교죠. 비교. 그래서 beside는 뭐뭐 옆에라 했습니다. 뭐뭐 옆에. beside the desk, 책상 옆에. 하지만 besides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다. 아, 참 뭐뭐 옆에가 아니라 게다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능력을 쭉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게다가 he can play the drum very well. he's very good at playing the 그러니까 moreover가 이 자리에 여기에 however 들어가면 그 however 들어가면 이상하단 말이죠. 뭐 그래서 does not therefore도 이상하죠.
뭐 does not have for 들어가면 그는 피아노 매우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드럼을 잘한 달칩니다는 이상한 단어. 게다가 드럼도 잘 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더 besides 말 besides for the more 말고 더 있는데 A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배웠는데 뭐였더라? additionally 배웠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additionally 그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in addition 이것도 첨가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Moreover, besides, furthermore, additionally, in addition 이런 것들 뭔가 덧붙일 때 쓰는 거다. 그 다음에 otherwise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케이. 그래서 일단 otherwise가 없다 치고 왜 otherwise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없다 치고 왜 얘가 들어가는지를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야, 호수가 얼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곳에서 낚시를 했을 것이다. 자, 호수가 얼면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낚시를 그러니까 뭐 얼음 낚시 하면 되지 이런 거 말고요. 됐습니까? 얼음 낚시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모양이죠. 호수가 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낚시했을 텐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습니다. 했을 텐데 점점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은 과거에 얼음이 얼었는 게 사실이야. 근데 만약 얼지 않았다면 이 말입니다. 만약 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냐? 만약 얼지 않았다면. 오케이. 무슨 시제에 얼었어? The lake was frozen. 무슨 시제에 얼었어? 과거 시제에 얼었죠? 그쵸? 그러면 만약 얼지 무슨 시제에 얼지 않았다면? 과거에 얼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낚시를 했을 텐데죠. 이거 무슨 문법 할 때 배웠는데 이거.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문법 할 때 배운 거예요 이거. 과거에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할 때 쓰면 뭐? 가정법? 뭐? 과거 완료죠. 7과 문법이 가정법입니다. 6과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 얼지 않았다면은 if it, 그 다음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니까
퍼퀴즈 1은 관계 부사뿐만 아니고 관계 대명사를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뭔 소리를 하고 싶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January 1st is the day I was born on the day. 그래서 첫 번째 문장 January 1st is the day를 해석하면 1월 1일이 그날이다 더하기 I was born on the day. 나는 그날 언제 그날 뭐했다 태어났다.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얘가 어떠시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는 빼버리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게 있으면 어색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이 어떤 날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내가 태어났던 뭐 이것도 뭐 내가로 바꿔주면 되겠죠. 뭐 내가나 나는이나 우리말이랑 똑같지만 영어는. 그래서 뭐 만들어주면 January 1st is the day 하고요. 그 다음에 I가 뭐했다? I가 was born 했다. On the day 한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를 쓰는 방법도 생각해보라 했는데요. 자, 지금 사라진 게 이게 사라졌죠. 특히 이거 이게 애가 어떠시 될 거니까 얘가 사라질 겁니다. 뭐 되면 됩니까? 위치 되면 되겠죠. 그리고 합치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두 문장 한 번 쭉 만들면 January 1st is the day on which I was born. 그래서 관계대명사 쓰는 방법은 on which를 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on이 나는 관계대명사 that을 꼭 써야 되겠어 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했죠. January 1st is the day that I was born on.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 만약에 시험 문제 자체 여기에 이렇게 on이 있다. 여기에 on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답은 when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 when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 on이 있다면. 하지만 여기 on이 없죠. 그렇죠? 여기에 on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고 I was born the day가 아니고 I was born on the day니까 여기에는 the day가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January 1st is the day when I was born 하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building is very high. 뭐 일단 하나씩 해석을 씁니다. 그 건물이 매우 높다. 더하기 he lives in the building. 그는 그 건물에서 산다. 자, 잘 보면 그 건물이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되고 있는데 얘는 명사였죠. 선행사입니다. 선행사니까 명사죠. 근데 똑같은 그 건물이란 말이 끊어있게 봤더니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관계 부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영어로 쓰면 더 Building is very high. 더하기 he가 lives 한다. 어디에서? In the build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뭐가 되어 있어서 눈치채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거 관계부사 써서 한 문장 만들 수 있구나라고 눈치채야 돼요. 이 대여가 선생님 수업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이 대여가 뭐 대신 왔니? 라는 거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대여가 인더빌딩 되면 맞죠. 자,
자, 어쨌든 그래서 얘가 위치가 되면 됩니다. in을 포함시키고 싶다면 where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in 위치가 될 거고, 그러면 이거를 문장 끝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이 딱으로 만들면 안 되죠. hi가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잖아요. 얘가 꾸며주는 건 바로, 그래서 the building in which he lives is very high 이렇게 하면 되겠고, in which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합쳐서 where를 쓰면 되겠죠. the building where he lives is very high. 그리고 where를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in이 있는 경우에 그때는 where가 안 되고 여기에 which 또는 that 같은 것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The building that he lives in is very high.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에 where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n이 여기 있으니까 in which라든지 in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where라든지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해석해보면 I don't know the reason.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죠. 그 다음에 he was upset. 그가 매우 화냈다.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 이유라는 건 말은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얘는 명사로서 무엇을 모른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고 명사니까 선행사가 될 자격이 있죠. 하지만 얘는 그 이유가 아니고 그 이유 때문이니까 이거는 what입니까? why입니까? 이거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the reason이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이 되고 있죠.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뭐 I가 don't know 한다. 그 다음에 he was upset.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것만 반복된다 치면 이렇게 위치로, 아이고, 위치로 바꿔 쓰면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선행사인 the reason 뒤로. 그래서 얘가 왜 계속 있지? 아까 안 쓰나? 아, 엉뚱한 데 갔구나. 내가 아, 미안합니다. 여기 가야지.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모르겠다. 이유를.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For which he was upset. 그가 화를 냈었던. 그럼 난 죽어도 됐어야 되겠다.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고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for which를 y로 바꿔 쓰든지, 그리고 이 친구 생략하거나 또는 이 친구 둘 중 하나 생략할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쓰는 건 얘기해 줬습니다. 관계대명사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뭐 이렇게 하시든지. 여기에 for가 있다면 이 자리에 절대로 y를 써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건 틀린 표현이다. 이게 맞는 표현이다.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답은. 근데 nevertheless, 자, nevertheless가 답이 되고 싶다. nevertheless가 뭔 뜻이었더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nevertheless가 답이 되고 싶으면 뭐가 답이 되어야 되겠다? 아, 이게 답이네요. I was very sick yesterday. 나는 어제 매우 아팠다. does가 들어가면 그래서, does가 답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어떻게 돼야 되겠다? I didn't go to school 이면 그때는 does가 답인 거죠. 나는 어제 매우 아팠어. 그래서 I didn't go to school. 그러니까 이때는 I didn't go to school과 I was very sick yesterday를 연결시켜 주면 그때는 아팠던 게 원인이고 학교 안 간 게 결과죠. 순리대로 가고 있죠. 그때는 does가 답이야. 근데 여기에는 학교를 갔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nevertheless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nevertheless를 풀면 뭐냐? nevertheless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nevertheless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뭐예요? 비록 내가 아팠지만 이라 뜻이죠?
비록 내가 아팠지만 이 표현 어떻게 하는지 언제 배웠는데? 뭐였습니까? Though I was sick yesterday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nevertheless가 무슨 뜻이다? Though I was sick의 뜻이다. 비록 내가 아팠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vertheles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에 however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however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그러나 나는 학교 갔다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nevertheless 대신 쓸 수 있는 거 however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chool day is over. 뭐 이제 방학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학기가 끝났다. 학교 가는 날이 끝났다. I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농구하러 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therefore죠. 학교가 끝난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결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eat in this restaurant. 나는 이 식당에서 먹고 싶다. It is closed today. 오늘 문 닫았다. 그러니까 얘는 however죠. however. 그러나 만약에 does가 답이 되고 싶다. 뭐 does가 답이 되고 싶으면 I want to eat in this restaurant. 그래서 I got in the restaurant. 난 식당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문 닫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however. 그러나 문 닫혔어요. Jennifer studied hard. 제니퍼가 열심히 공부했다. She got a good grade on the math exam. 그녀가 수학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서주죠. 열심히 공부한 게 원인. 그 다음에 얘가 결과. 근데 만약에 얘가 got a good grade on the math exam이 아니고 she didn't get a good grade on the math exam이라면 doe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however 같은 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녀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러나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가 될 테니까.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접속 부사가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내용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nevertheless가 뭔 뜻이다. furthermore가 뭔 뜻이다. otherwise가 뭔 뜻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 moreover 더욱이 게다가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문 시작할 건데요. 학교는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요? 6과 본문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응? 하는 중이야?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이 목요일인데 뭐 며칠 남진 않았지만 꼭 하셔야 될 게 뭐냐. 자 제가 이거 가지고 이 숙제는 이미 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카드에도 있고요. 그래서 해야 될 거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죠. 쉽지는 않죠. 그걸 목표로 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Leonardo da Vinci is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ainters of all time. Very few people, however, know that Da Vinci was also a creative cook. 한글 문장을 보고 다음 나올 문장의 한글 뜻이 뭔지를 파악해 주셔야 한다 했습니다. 이 한글 뜻을 보고 다음 문장의 해석이 뭐였더라 라는 거. 다음 문장을 영어로 말하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어차피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로 다 말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내용 파악을 쭉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빈치가 창의적인 요리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인데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가 어울리겠다? 어떤 해석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다빈치가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셰프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다음 나올 내용은 뭐가 어울리겠다? 좋아. 어디에서 실제로 일했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실제로 일했다라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서 일했을 때 뭔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문장, 그러니까 한글로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학습해 두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체 내용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시험 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